마스터가들 얼른 모이래요. 뭐라고? 무슨 일인데? 아가 키트 포장 공장이 열렸대. 기다리고 있는 아가들한테 키트 보내주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밤에 포장을 마쳐야 하는데. 얼른 얼른 움직여. 왜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얼른 가자. 드디어 포장이 끝났다. 마스터 요정들 모두 수고했어. 아가들이 받고 좋아하겠지? 야, 이제 가서 자자. 너네 먼저 가. 난 뒷처리하고 갈게. 잘 자요, 아가들. 세단하면서 힘들었던 그 결실이 딱 왔을 때 기분이 어때? 그게 아주 기쁨만 느낄 수 있게 도착하지 않더라고. 포토카드나 그 외 이런 것들은 잘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이게 하나씩 다 다른 회사에서? 네, 따로 따 다른 회사에서 다 모아서 저희가 다 분배를 공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포짐하고 이게 온 거예요. 기도문이 같은 회사거든요, 두 개가.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퀄리티가 안 나왔다고 생각돼서 조금 실망이 들었어요. 너무 기대가 컸던 거예요. 작업을 하면서 막 모든 걸 갈아설게 우와 넣었는데 엄청 잘 나와야 돼. 아. 그리고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뭐야? 아. 여기 아가 키트에 대한 이 기도문에 엄청난 비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진짜 열등의 아픔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해서 저장하면 뭐가 뻑이나서 새로 다시 했는데 여기 이제 어떤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기적적으로 기가 막히게 열등이의 아픈 마음 페이지에 이렇게 300번에 세모가 건 300번에 아픔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저의 열등이의 아픔이 빵 하고 그럼 모든 책에 이 마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혜라님이 그 아픔 그게 모든 아가들의 열등의 아픔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너의 아픔이 아니고 그건 저의 아픔. 열등의 아픔에 이렇게 진세가 실수를 했는데 저 아기가 지금 모든 아기들의 열등의 아픔을 돌리고 있어. 저는 보라만의 열등의 아픔이 저지른 만행으로 이 만행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모든 아기들한테 다 돌릴 수가 있을까? 아픔은 나눌 수 이게 은근슬쩍 넘어갈라. 아픔을 나눌 수록 좋아? 뭘 뻥할 거? 보라망이 혼자. 그래서 여기 조금 속상했어요. 괜찮아. 네. 티가 있어야지. 그럼 와서 이제 박스는 박스 회사에서 이걸 제작 기간 2주가 걸리거든요? 원래 2주 전에 심지어 도착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2주 되기 전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네가 실수로 너무 작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해가지고 보내주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 쪽에서 진짜 이걸 또 원지까지 저희 수행원 중간에 국민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가가지고 막 공수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받아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일들이 많아지니까 얘를 받고 나서 순간 우리가 너무 기쁜 게 아니고 이거 작업 어떡해! 작업 어떡해! 해가지고 햇살 저번에 올라가도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화보집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 사이즈 맞춘이라고. 왜냐하면 이거에도 아주 긴 스토리가 있어.
거 이거 너무 멋있었어요. 뭔가 헤라님의 다른 모습. 근데 너무 멋있었어.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네 개도 막. 아, 제일 좋아요. 너무 예뻐. 아~ 너무 단하고 진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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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 쓰고. 아니야. 그래서 이게 카우보이 모자. 이건 약간 그. 저는 이거. 이게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싱그러워. 네, 이거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뭔가 즐거워져서 너무 행복해요. 돌려보고. 이게 섹시했어요? 섹시 이거 청순. 지금 나 다시 봐도 이게 완전 나네. 손이 얼굴보다 커. 이렇게 돼. 난 신발 큰 게 좋아. 왕발 왕손. 발이 특히 크면 안정감 있어. 사람들이 이게 내가 든 걸 알까? 이거 써있잖아, 헤라님. 헤라님. 아우, 야, 수고했다. 야, 아유, 이거 받고 우리 아기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치? 여보세요? 여보세요? 원희님!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혹시 아가 키트 받아보셨나요? 아, 그럼요. 안에 받아보셨어요? 어땠어요? 일단은 너무 감동이에요. 혹시 울고 계신가요? 울지. 내가 봤던 네. 그 헤라님의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헤라님의 그 사랑도 많이 느껴지고 또 헤라님을 또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친절하면서 좀 감동이었어요. 그 키트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인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심. 화보집. 그 화보집을 누가 촬영했죠? 그러니까요. 잘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버릴 게 없더라고요. 너무 또 이렇게 이쁘게 모샵을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뭔가 좀 저 스스로가 이렇게 막 자궁살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 보면서 좀 자존감이 좀 올라갔어요. 감사드립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김보영 아가씨 맞으신가요? 네. 혹시 아가 키트 받으셨어요? 네. 어떠셨나요? 너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좋으셨나요? 헤라님에 관한 인터뷰 글이라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좋았어요. 그 헤라님 인터뷰 중에 되게 뭔가 자기가 말괄량이 삐삐를 좋아해서 라이브에서 사과 구워먹고 혼난 이야기라든가 그런 처절한 이야기들 그런 거요. 아, 그렇군요. 네. 민수 아가씨.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가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뷰하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목소리로 하세요. 네. 아가 키트 받아보셨나요? 네, 받았어요. 어땠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게 한 번 시작하면 눈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읽어야 되는. 특히 그 카드 있잖아요, 헤라님 사진이랑 포토카드 그거 보는데 진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짜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 아가는 여기 안에 있는 사진 중에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보고 얘기할까요? 아, 별로 기억이 남는 게 없나 봐요? 아니, 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게 없었다? 진짜 상처가 앞에 지금 헤라님 계신데. 아, 그래요? 헤라님 안녕하세요. 그 사진이 근데 다 예뻤어요. 진짜 다 예뻤어요. 그건 맞아요. 왜 그러지? 근데 아무튼 다른 사진 볼 때는 저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었던 게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감동적인 마음을 그랬기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아가 키트를 만들었던 그런 마음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이제, 늦게 나왔어요. 이제 끊을 때가 됐어요. 아, 그 얘기 나왔으니까 쉬세요.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아이고. 아가이시군요. 손의강 아가님 맞으신가요? 의강 네, 아가입니다. 네. 아가 키트 잘 받으셨죠? 아가 키트 잘 받았습니다. 혹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그 카드 중에서 오. 그것이 뭐 S자 쿠셔도 된다. 오. 그걸 봤을 때 네. 제일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했습니다. 그 사실 그 글을 많이 써져 있는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네, 그거는 딱 읽으면 눈물이 핑 돌면서 네, 마음에서 울림이 아주 컸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용만 아가, 재선 아가 같이 있나요? 네. 네, 혹시 아가 키트 받아보셨어요? 네. 키트를 받은 소감을 말해주세요. 아,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성이 이렇게 가득 들어있고 너무 귀여워요. 윤만아가는요? 저도 기뻐요. 길게, 윤만아가 길게 얘기해주세요. 길게, 길게. 아, 키트를 받으니까 애기가 된 것 같고 되게 좋아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어떤 거였어요? 저기 애기 천사. 애기 천사? 애기 천사 마크. 아, 저기 와펜. 아, 저기 빨간 모자 쓴 거. 샤인머스크. 아, 샤인머스크. 저도 그거 제일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검은색 이렇게 한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치마 입고 옆에 이렇게. 그리고 이거 손가락 하나 옆에다가 귀에 저기 뭐야? 이렇게 대신 거. 다 마음에 드신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리액션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헤라님 사랑이 그냥 엄청 느껴지고,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무슨 비니. 새엄마도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거. 어, 그래요? 네, 최애 모자. 히잡 아니고, 비니. 아, 비니? 아, 귀여워. 영혼을 모르네요. 그래서 맛있겠다. 수고했죠? 수고했다고 얘기해. 어, 그래도 되겠다. 아, 진짜. 아, 뭐라봐. 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황준 아가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키트 잘 받으셨죠? 그럼요. 지금 그 키트 받았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해 보실래요, 소리로? 너무 좋아요. 아, 조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그 감동은, 아, 정말 그 패키지에 그, 아, 너무 사랑이 느껴져갖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대박. 진짜요? 네. 아, 역시. 그, 황준님은 아가 키트 별로 탐탁지 않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받아보니까 괜찮죠? 만들기 잘한 것 같죠? 네, 아, 정말, 아. 그, 진짜, 아빠도 보는 사람은 몰라. 그쵸? 아, 진짜 이거 후회한다니까요. 이게 뜯어본 사람은 아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눈물 나. 밥에 그 자석 되게 딱, 아. 미치겠다. 아, 역시. 요거는 뜯어본 사람끼리 공감하는 걸로. 그러죠. 감사합니다. 키트 만들어주시면 너무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아가 키트 잘 받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아, 진짜 완전 너무 쩔어가지고 진짜 아직 안고 막 울고 빨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뭐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그 혜라님 사진들이 제일 좋아요. 어떤 사진들? 사진이 많은데 어떤 거예요? 그 혜라님 막 그런 사진이요. 그런 사진. 얘한테 쩍벌 사진 이런 거. 아 역시. 역시 그 화면 사진이군요. 역시. 그렇죠, 쩍벌 이런 거. 아 배우신 분이네요. 네. 기도문 좋았어요 저는. 아. 네 그 기도문. 늘 보면서 머릿속에 달달 외우면서 그보다는 열심히 달달 외우고 있어요. 머리형이시네요. 혹시 거기 혜라님 인터뷰 다 읽어봤어요? 아, 네, 저는 못 읽어봤는데 부분 읽어봤어요. 지금 어디예요? 제 방이요. 아, 방이에요? 되게 나른한 목소리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그래서 어쩌세요? 네, 키트가 진짜 일단 너무 예뻐서 진짜 정말 우선 완전 무슨 막 되게 사랑받는 것 같았고 키트를 받는 순간 그냥 제가 완전 아가 그 자체가 된 것 같았고 그냥 완전 영체를 뼛속 깊이 다 쪽쪽 흡수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보세요? 길씨! 어. 네, 아가입니다. 네, 기위 아가. 네. 네, 아가 키트 받아보셨나요? 네, 받았어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특히 기도문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냥 혜라님 그 필체가 적힌 기도문 마음 많이 올라오고 할 때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내려가는 그 옆에 혜라님 사진도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진짜. 기도문은 정말. 그리고 나는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카드. 카드가 좋은 이유가, 그 휴대폰, 그 투명 케이스 뒤에 꽂아가지고, 휴대폰은 손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혜라님 사진도 좋지만, 혜라님 필체로 되어 있는 그런 문구들을 그냥 수시로 이렇게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보라마가가 그 필체를 하나하나 다 따서 그 미음이나 이응 안에 있는 구멍 안에 다 지우느라 엄청 고생한 보라마가에게 한마디. 네, 듣고 있습니다. 보라마가 고마워. 잘했다. 귀여워. 기위아가. 네? 화보집 한 진주아가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진주아가의 색감.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너무너무 수고했어. 진짜 진주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화보집. 고마워. 너무너무 좋다. 지금 키트 때문에 인터뷰하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아유, 세상에. 아유, 이뻐. 어머. 아유, 나 정말. 어때요? 아우 세상에 웬일이야 진짜 정성도 많이 들였다. 네 그럼요. 여 뒤에 귀엽고 이거 저기 뭐야 혜라님 쓰신 글이에요? 네 그 직접 쓴 글씨. 아우 아니 나 원래 혜라님 글씨 제 스테이트라서 그래서 본 거예요. 세상에 어쩜 좋아. 어머? 배지도 있어. 아 너무 웃겨. 아 세상에 어떻게 귀여울 수가 없어. 아, 이러니 그냥 애기가 돼. 아유 나 어쩜 좋아. 아유 세상에. 어머 세상에 멤버십 카드도 있고. 나 정말 너무 애썼다. 진짜 보람님이랑 진주님이랑 아, 눈물 날라. 아, 정말. 너무 애썼어.
혹하다. 정말 아 진짜 혜라님도 너무 수고하셨다. 예쁘죠 혜라님. 그러니까 세상에 질문 있고 답변이 까먹. 아우 귀여워. 아. 점수님이 기뻐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진짜 안 기뻐 할려할 수가 그냥 감동이지. 이거 할 때 우리 얼마나 애썼어. 또 헤라님들은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아가들한테 사랑 주시고 싶으니까. 정말 애쓰고 진짜 아니 솔직히 헤라님 반개시죠? 예쁘게 어떻게 정말 우리 막 보람님이랑 더 많이 애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 맞아요. 진짜 보정만 3일 밤을 샜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이는 거야, 솔직히 난 진짜. 아우, 진짜. 어머, 정말 힘든 때나, 제기한테 막 다 보고, 혜라님 보고, 힐링하고, 우리 이거 만들어주신 우리 보람님이랑 진주님이랑 수민 생각하면서, 아, 그 노고 항상 감사할게요. 정말 너무 수고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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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